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찾아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눈이 좀 부었죠? 지금 자다 깨서 새벽에 녹화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걱정하실까봐 잠을 너무 잘 자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가 죽자 그 대를 이어서 왕이 된 하눈에게 이제 조문객을 보냅니다. 암몬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속국처럼 되어 있었지만 다윗은 암몬 왕의 죽음을 조문 사절단까지 보내서 죽음을 애도했었습니다. 다윗이 나하스에게 신세진 일이 있었거든요. 조문 사절단은 다시 말하자면 평화 사절단입니다. 이렇게 관계가 좋다는 뜻이고, 존중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런 뜻으로 다윗은 조문 사절단을 보냈는데, 하눈의 신하들, 관리들이 어리석은 판단을 했습니다. 평화 사절단이 아니라, 이게 엿보러 온, 이렇게 정세를 엿보러 온, 이렇게 정탐꾼들이다 하는 이제 정보를 줍니다. 하눈이 그 말을 듣고, 다윗의 조문 사절단을 모욕합니다. 수염의 절반을 자르고 옷도 우리 하체가 보일 정도로 잘라서 모욕과 수치를 주고 돌려보냅니다. 친구를 적으로, 평화를 전쟁으로 바꾼 치명적인 어리석은 판단이고 행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 다윗은 적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을 늘 자기 편으로 잘 만들더라고요. 원수를 악으로 갚지 않고 선대하고 후회하고 그러므로 사울 편에 있던 사람들을 다 마음을 감동시키고 바꾸지 않았어요? 다윗은 적이 될수 있는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죠. 근데 하눈은 자기 친구를 자기 편이 될수 있었던 강력한 나라인 이스라엘을 자기의 적으로 만들었죠. 이건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분별력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좋고 나쁨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그 모든 선택과 행동의 중요한 일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근데 이 분별력은 어디서 생기나? 할때 산상보훈의 팔복 중에 하나가 분별력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주 날기새에서 얘기하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 볼줄 안다는 게 분별력이거든요. 그게 이제 영적 분별력인데,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이 영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그게 지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볼수 있는 사람이 지혜의 사람이고, 지혜의 사람이 뭡니까? 친구를 친구로 알아보고, 적을 적으로 분별하고, 옳은 것을 옳다, 그런 것을 그르다, 아닌 것은 아니다, 긴 것은 기다 하는 것을 분별하는 능력인데, 이게 마음이 청결함에서 옵니다. 욕심에 눈이 먼다는 말이 있잖아요. 욕심에 눈이 멀기 시작하면은요, 이익의 눈이 밝아지면 의의 눈이 어두워져요. 옳고 그름의 눈이 어두워져요. 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식구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욕심이 점점 커지면서 영안이 밝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서 세상에서도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날개새 식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때때로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쪽으로 가는 게 서울이고, 서울인데 세상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가야만 서울이라고 생각하고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분별력을 가지고 이쪽으로 가면 그 거꾸로 가는 건데, 글로 가면 안 되는 건데,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우리 자신에도 그런 이거 잘못 가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에 순종해서 믿고 가면, 아, 바른 판단을 했구나. 바른 결정을 했구나. 하나님의 판단이 옳았구나 하는 간증을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짚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모욕하는 것이에요. 하눈이 다윗의 그 조문 사절단을 모욕 주었어요. 이렇게 수염을 자르고,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모욕이었던가 보죠. 절반을 자르고, 그리고 옷을 잘라서 하체가 거의 드러나도록 뭐 중동벌기까지 잘랐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어요. 저는 사람이 할수 있는 가장 나쁜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라. 그래서 사람을 욕하고, 모욕하고 하는 것이 참 악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모욕을 주는 것, 깔보는 것, 멸시하는 것, 수치를 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들 생각이 났어요. 그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그냥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해서 뭐 이렇게 하체를 드러내고 잠이 들었는데, 함이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그냥 덮어드리고 왔으면 되는 걸 나와서 자기 형제들에게 얘기했죠. 아버지가 저러고 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저러신다. 그랬더니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 하체를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치고, 옷을 이렇게 잡고 뒷걸음질 쳐서 덮어드리고 나왔어요. 수치를 드러내는 사람, 남의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는 사람 할 때, 그냥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줘요. 함은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어요. 뭐좀 그랬다고 그렇게까지 저주까지 하셨나, 노아가. 이제 그런 면에 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성경이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해요. 남의 수치를 드러내고 모욕하고 깔보고 멸시하고 하면 벌 받는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남의 수치를 가려주고 인격을 존중하고 자존심을 세워주고 여러분 할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교훈을 줄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이제 싸우고 다툴 때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싸우면 우리의 본능은 이기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뭐,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싸우고 이길 때, 옛날 어른 목사님한테 배운 잊혀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싸울 때 판정승으로 이겨라. KO로 이기려 그러지 말아라. 그저 이기면 되지 않냐. 옳고 그런 걸 따져서 조금만 이겨라. 많이 이길 수 있어도 조금만 이겨라. 지는 사람의 자존심, 지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서 나 조금만 이겨라. 그게 저는 참 지혜의 말씀인데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화가 나면 케어시키고 싶더라고요. 심하게 말하면 화가 나면 죽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모욕하는 게 죽이고 싶어 하는 마음의 그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죠. 부부싸움 하다가 남편과 아내를 모욕하거나 자존심을 건들거나 최악의 경우 친정과 시댁을 흉보거나 제가 하면 그건 아주 큰 사건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습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도 한우처럼 사는 경우가 참 많다. 판단력이 잘못된 것도 문제이지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모욕 주는 거. 사람을 모욕해서 놀라갔기 때문에 더큰 전쟁이, 다윗이 화가 많이 났을 것입니다. 더큰 전쟁이 일어나는 우를 범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한운에게 조문사절단을 보낸 것에 대해서 한운이 행했던 어리석은 판단과 행동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어요. 바른 분별력을 가져서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혹 다툼이 있고 논쟁이 있을 때 그냥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여기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나느니라. 우리 마태복음 5장 37절 제가 너무 좋아해서 자주 인용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냥 옳은 것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만 싸우라는 거예요. 거기서 지나는 것, 화가 나서 이기고 싶어서 케어승하고 싶어서 모욕하고 수치를 주고 멸시하고 인격을 건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화를 키우는 일이고 전쟁을 키우는 일이고 평화를 깨뜨리는 일이다 하는 교훈을 얻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작든 크든 전쟁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시죠? 살살 싸우세요. 모욕하지 마세요. 바른 분별력을 갖고 싸우세요. 그리고 싸워도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존심 건드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옳고 그름만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우는 다윗의 선의를 악의로 해석함으로 평화를 깨뜨리고 전쟁을 자초했습니다.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바른 분별력을 갖는 일이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욕심에 눈이 멀면 바른 분별력을 갖지 못합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판단력, 가치관의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날기세 가족들에게 욕심 없는 깨끗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의에 주르고 목말라 하는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을 볼수 있는 분별력의 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살다 보면 다투고 싸울 때도 있습니다. 또 다투고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만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화가 난다고 그래서 지나쳐서 상대방을 욕하고 모욕하고 인격을 건드리고 그렇게 싸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냥 짧은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이 매끈하게 이렇게 살풀리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좋은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별력을 갖는 것, 그리고 다툴 때 지나치지 않는 것, 하나님 주신 삶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혜를 삶에 적용해서 승리하는 삶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뵐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